네, 우선 아무래도 몸 풀기 전에도요 많이 좀 안 좋았는데 김상훈 선배께서 너는 우선 직구가 좋으니까 빠른 승부랑 이렇게 직구 패턴 위주로 승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게 하면서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제발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선제 스윙 스트라이크 빠른 볼 145 스트라이크 선제 스윙 3구 삼진. 우선 뭐 패턴이랑 뭐 그런 게 바뀐 건 없는데 예. 우선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뭐 무조건 점수를 안 주려고 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저 혼자 뭐 막으려고 그런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좀 밸런스나 그게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선 저도 쓰리볼 딱 풀카운트 됐을 때 저도 체인지업을 던지고 싶었어요. 네. 근데 김상훈 선배님도 초구에 딱 체인지업을 내가지고 초구에 바로 사인을 오케이 하고 바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타자가 직구를 노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체인지업을 딱 던졌는데 그게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뭐 체력적인 거나 뭐 볼 던지는 거에 체력은 많이 뭐 힘들다고 그런 건 없는데요. 감독님께서 항상 시합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볼 개수를 중요시하라고 볼 개수가 항상 많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5이닝 던져가지고 한 100개 이상 던졌기 때문에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좀 뭐 체력적인 부담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LG 우선 분석이 나왔는데 LG 선수들은 우선 초구부터 뭐 건강하게 뛴다는 생각을 하고 견제를 한 다음에 저도 무조건 뛸 줄 알고 키킹을 최대한 빠르게 가서 던졌거든요. 근데 김상훈 선배님께서 좀 송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웃이 된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힘으로 던지지 말고요. 예. 6회, 7회 때처럼 그냥 맞춰 잡는 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던지라고 해가지고. 예. 예. 뭔가 좀 그 혼내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항상 볼 개수 가지고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조명 감독이 뭐 양인종 선수에게 뭘 할 필요 없죠.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강쪽 안 데리고 갑니다.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? 네. 우선 뭐 작년부터 목표였고요. 예. 올해 이렇게 뭐 운 좋게 승도 많이 했는데 좀 대표 뽑혀가지고 꼭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